주민이가 일본인가? 약간 폭풍전야 느낌? 당장 내일부터 또 공연이기 때문에 몸이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직 제 머릿속에 의문이라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여유 같지 않아요. 네. 아, 난 마지막이라서 오케이. 거의 3주간 공연이었는데 재밌기도 정말 재밌었지만 힘든 게 너무 많았었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 끝낼 수 있어서 뭔가 속도 후련하고 그다음에 미주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캐럿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어떻게 잘 끝난 것 같아요. 다행히 다시 한번 좀 세븐틴으로서 좀 가치를 또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이렇게 먼 곳에서도 응원하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도 직접 보는 거랑은 진짜 느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가서 어쨌든 엄청 좋습니다. 끝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미주 투어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공연은 컨디션이 좋았으면 좋겠다. 뭐 많이 안 어지러워졌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갖고 항상 공연을 하고요. 네, 오늘도 화이팅하고 잘 하고 올게요. 화이팅! 일본 투어 때부터 이제 뭔가 증상이 시작되더라고요. 무대를 하고 뭘 하면서 신경계라고 해야 되나? 뭔가 받아들이는 제 몸 안에서 받아들이는 게 많이 약해졌대요. 작은 스트레스가 와도 되게 크게 반응이 되는 듯한 그런 것 같은데 일본 때는 뭐 견디고 뭐 참으면서 했는데 자카르타로 넘어가면서부터 되게 많이 심해지더라고요. 아니 괜찮아? 다리 아파? 야 유지 순서 어떻게 돼? 빨리 얘기해. 팀 멤버들은 당연히 괜찮다고 하고 너 목까지 우리가 채워줄게 라고 다 해주지만 어쩔 수 없이 팀의 그 에너지가 살짝 떨어지기는 해요. 멤버들한테도 사실 미안한 게 컸는데 팬들한테도 또 많이 컸죠. 왜냐면 그 해외 팬분들은 저희를 뭐 맨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시간 내서 저희 보고 싶어서 온 건데 몇몇 무대를 빠지고 그리고 남아있는 무대도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평소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한다는 게 네, 좀 캐럿들한테도 많이 미안했죠. 안돼! 안돼!
여기가 포인트는 맞아요. 네, 뭐 공연이 공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네, 원래 공연은 오프닝이 가장 중요한 거지. 그래가지고 무대 밑에서는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크고요. 저희 13명이 다 같이 열심히 준비한 공연인데 제가 첫 시작을 맡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책임감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미국 캐럿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 주시고 저희를 보면서 기뻐하는 게 보여서 더 힘이 나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공연을 하는 건 힘들지만 공연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힐링이 되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븐틴! 세븐틴! 감사합니다! 유시야 고생했어. 정한아 너도 진짜 고생했다. 아, 정한아 진짜 잘 버텼다. 진짜 너 세븐틴아 너네 참 많이 그러니까, 아팠을 텐데 너네 한 단계 성장했다. 진짜 너무 지금 내가 무슨 수준일 것 같아 나, 이런 갑자기 네, 미주 투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잘 끝낼 수 있었다고 네,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3 All to you. Hi, 선생 학생은 누구 아 이츠 기마시다가? 선생의 학생은 고온 아토데 수교가 시작할까라. 하이. 하이. 5분 ぐらい 大丈夫ですか? はいはいはい。そうそう。 뭐 영어는 이제 슈아랑 버논이랑 뭐 하는데 이제 일본어는 누군가는 일본어를 하고 배우고 점점 성장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점점 배우다 보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빨리 늘었으면 좋겠네요. 자, 정한, 정한 여기 앉아요. 어제 진짜 시끄러운 정한, 거야. 자, 뭐야, 정한이 말하는 정한이 말하는 세븐틴에서의 정한은? 이거 약간 어렵다. 귀염둥이? 약간 형은 이거야. 뭐랄까 생각보다 이성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 감성적인 면보다. 뭔 말인지 모르면 정확히 찍고 넘어가야 돼. 무조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한다는 거야? 맞아, 맞아. 이렇게 된다는 거야, 뭐야? 맞아, 그거에 대한. 이걸 하면 이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뭐 이러면서 되게.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 확실히 해야 돼. 그거에 대한 그런 게 너무 많았어. 윤정환이 이제 세븐틴 정환에 많이 입혀진 느낌이죠. 저는 계속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변한 거겠지만 뭔가 처음에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살자 였다면 물 흘러가듯이 가지만 열심히 살자로 뭔가 된 느낌? 그냥 어찌됐든 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희 팀의 멤버들이요. 사랑해요. 당연히 가장 옆에서 소중하고 맨날 같이 사니까 정말 가족 같고 인생에서 뭐 정말 좋은 친구 몇 명 막 두세 명만 둬도 뭐 성공한 인생이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친구가 12명이 있는 거니까 나중에 뭐 진짜 늙어서도 연락할 수 있고 만나서 놀 수도 있고 밥 먹을 수도 있고 진솔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친구들이 이미 12명 있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죠. 멤버들이 아프지만 끝까지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그걸 빠지면 저야 편하지만 제가 있어야 하는 그 책임감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어지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멤버들도 있고 캐럿들도 있고 버티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촬영할 거 없는 것 같은데.